공동선언은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무생명의 화해와 평화를 통해 민주주의의 완성을 추구합니다. 2022년 대한민국 정치 지각이 격변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정부가 기대했던 개혁을 강단있게 추진하지 못했던 탓일까요? 사실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입장 탓에 혁명적 진보는커녕 진보운동의 동력마저 상실해왔습니다. 민주적 정치 질서를 기반한 사회개혁도 실속있게 다루지 못했고 촛불정부라는 타이틀이 진보세력의 정치세력화마저 차단하는 가림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반동세력이 부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기야 숙구 세력이 천하를 지배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민심 잃은 촛불정부는 재신임을 묻는 선거였던 대선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정치는 진보 아닌 패고의 참담함을 낳았습니다. 촛불혁명 통해 정계에서 퇴출된 줄 알았던 이명박근의 충신들이 보란듯 정치 한복판을 활보하며 그때 그 시절에 말도 안 되는 언사를 늘어놓습니다. 연이은 지방선거는 붉은색으로 도배되고 말았지요. 이러니 새 정부가 더 기고만장하게 되었습니다. 거리낌 없이 경거망동을 일삼습니다. 군사독재의 변주곡인 검찰공화국이 아무 눈치 보지 않고 당당히 세워집니다. 대미종 속에 편향된 사대외교의 위험이 피부에 와 닿을 정도입니다. 일본과의 군사교류도 아이들 속국장난하듯 엮어내겠다 합니다. 남북교류협력과 평화통일의 꿈을 부수고 옛방공, 멸공 시절의 유치함을 드러내는 대북적대와 전쟁위기 조장을 목도합니다. 기후재앙의 절박함 속에서 기후정의는커녕 친환전, 난개발 같은 기업 논리에 찌든 반환경적 멸망의 길을 제시하면서도 큰소리칩니다. 노골적으로 자본권력 편을 드는 노동정책은 힘겹게 쌓아온 노동운동의 성과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기세입니다. 때마침 그대가 조국이라는 다큐영화가 개봉되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현 정권의 가면을 여지없이 벗겨낸 시의적절한 작품이기에 더 그럴 것입니다. 거대하고 견고한 검찰 조직이 권력의 중심에 서고 언론은 그 권력에서 나오는 날조된 거짓을 받아쓰며 왜곡하고 불의하게 조성된 여론을 타고 사회 곳곳을 어둠의 기세가 장악하고 있는 현실을 디테일하게 꼬집으며 그려냈습니다. 화면에 독불 장군처럼 등장한 이 모든 모순의 집약체 그이의 모습은 권력 맛에 도취된 폭력 집단 두목을 연상케 했습니다. 어지간히 알던 사실이지만 잘 요약, 편집된 작품 앞에서 다시 분노하고 자괴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제2, 제3의 조국이 눈사태처럼 탄생하리라는 예감은 긴급조치 시대의 회상으로 목조여왔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나 때가 있는 법으로 무속, 무식, 무능의 산무정권은 그 진상을 하나하나 드러내며 흉측한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게 될 터입니다. 탐욕에서 출발한 거짓되고 망령된 정치는 마침내 거대한 저항에 부딪혀 붕괴하게 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필압격언대로 포만은 교만을 낳고 교만은 멸망을 낳습니다. 역사 체험에서 우리는 결연히 저항 결기를 다잡습니다. 무기력하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폭발력을 차곡차곡 다지는 시간을 인내로이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갑갑한 시기에 우리가 의당 지녀야 할 태도이겠습니다. 예수 가르침 가운데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가 있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재판관이라도 체면상 가난하고 멸시받는 이들을 무시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의롭고 자비로우시며 신실하신 하늘 아버지께서야 오죽하시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사필귀정이다. 하늘 뜨신 사랑과 평화와 정의는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이니 어둡고 답답한 현실일지라도 가뿐히 견뎌내라 하는 격려입니다. 진실이 기도하고 참된 소망 품는 이라면 인내의 신뢰로 역경을 이겨낸다는 역설입니다.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되 하느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시고야 만다는 확신을 마음바탕에 든든히 깔아야 한다는 엄중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느님의 뜻입니다 하고 강조한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종국에 이뤄질 아름다운 비전을 내다보며 적극적이되 느긋이 대응하는 신앙인의 자세에 대한 가르침이겠습니다. 테아르 드 샤르댕의 인내의 신뢰, 페이션트 트러스트라는 글이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느님께서 느릿하게 일하시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지체 없이 당장 끝을 보려고 하기에 매사에 참을성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꽤나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중간 단계를 빼먹고 가고 싶고 미지의 새로운 곳으로 가는 여정 중에 있다는 것을 잘 참아내지 못하지요. 하지만 모든 진보는 불안정한 단계들을 거침으로써 일어나는 법입니다. 그것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고요. 오직 하느님만이 당신 안에
점차 형성되어가는 새로운 영혼이 어떻게 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손이 당신을 이끌고 계시다는 믿음을 바시십시오. 더불어 당신 자신은 여전히 완성되지 않았고 완전하지도 않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늘 체험하게 되는 불안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시는 데 억겁의 세월이 필요했다면 역사에서 하느님의 선하신 뜻이 열매를 맺기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가늠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보다 큰 그림을 내다보며 언제나 그분께 의탁하는 마음속에 있노라면 우리는 마침내 하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숙고 세력의 농락에 속았음을 깨우친 성남 민심의 폭발적 저항과 그 거대한 물결에 휩쓸리는 반동 세력의 몰락을 바라보며 고개 끄덕일 것입니다. 그를 위한 우리의 고귀한 희생도 감수해야 하겠지요. 그것이 38선 철조망 위에 드러눕는 일이든 유신시대 같은 터무니없는 고소, 구금, 고문 앞에 결연히 고개 드는 일이든 도청을 사수했던 5월 열사들처럼 죽음을 각오한 저항의 길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예수처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다 이루었다 말할 수 있을 터입니다. 이 영상은 김기원 목사님의 글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공동선언은 지난 1993년 김수환 추기경님을 비롯 가톨릭, 개신교, 불교, 원불교 등의 진보적인 종교인과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가 다 함께 사는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창간되었습니다. 공동선언은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무생명의 화해와 평화를 통해 민주주의의 완성을 추구합니다. 종교가 화해보다는 반목, 평화보다는 갈등의 지렛대 구실을 해온 게 현실입니다. 공동선언은 종교 간 이해의 벽을 뛰어넘고 형식적 교리의 틀을 극복하여 다 함께 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동선언은 공동의 가치인 생명의 화해와 평화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와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문명사적 차원의 대안을 모색합니다. 아울러 파편화된 개인을 넘어서 생명의 가치를 다 함께 추구하는 협동적 공동체 문화를 뿌리내리고자 합니다. 공동선언은 종교인과 일반인이 함께 만드는 다 함께 사는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범종교적, 범시민적 공동체 잡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동선이 창간된 지도 어느덧 30년. 그동안 세상은 디지털 시대로 급격히 변화되어 가고 있지만 세상은 여전히 공동선이 뒷전에 밀려 있고 평화는 아득해 보입니다. 앞으로도 공동선은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작은 발걸음이지만 계속하고자 합니다. 공동선 발간에 공동선 번님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더불어 정기구독과 정기후원을 부탁드리며 후원금 및 정기구독료 자동이체로 도움을 주시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후원금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주시면 공동선을 계속 보내드립니다. 기존 정기구독자님이 정기후원을 신청하여 주시면 정기구독료를 대체하며 나머지 금액은 발간 후원금 및 공동선이 필요한 곳에 보내는 비용으로 소중히 사용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